해마를 시작한 지가 벌써 17년째 되네요.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마는 현재에 와서는 세계 어느 나라 뭐 어느 기업보다도 우리만큼 그 기술이 궤도에 올라 있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. 생산 규모로 보나 모든 걸로 봐서 세계 가장 으뜸 자리에 올라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해마가 헤엄을 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헤엄을 치고 또 하나는 짝을 찾기 위해서 헤엄을 치는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이거는 동물 플랑톤으로서 출산 직후에 자외에게 먹이는 제일 첫 먹입니다. 출산하고 난 다음 3일 됐어요. 어떻게 된 2시간. 이거는 저희 해천마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. 해마는 암숯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약효과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.
생각해요.